이번 시간에는 시끄러울 소 한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분해해 보면 말마죠. 그 다음 벼룩조입니다. 말에 벼룩이 붙어서 무니까 말이 놀라겠죠. 어지러운 행동을 하겠죠. 소란스럽겠죠. 그래서 시끄러울 소자입니다. 말에게 벼룩이 붙어서 물게 되면은 말이 몸부림을 치게 되겠죠. 시끄러울 소자입니다. 그 다음 시끄러울 요입니다. 손수변이죠. 근심우입니다. 근심이 있는 사람에게 앞에서 손으로 자꾸 찝찝거리면은 마음이 심란하겠죠. 어지럽겠죠. 그래서 어지러울 요 먼저 기억하시고 시끄러울 요 하시면 되겠습니다. 손수변 근심우. 근심이 있는 사람에게 손으로 가지고 장난을 치게 되면 마음이 어지럽겠죠. 어지러울요, 시끄러울요. 되겠습니다. 소요.